안녕하세요. 2023년 금호 라이징 스타로 선정된 하피스트 김혜진입니다. 첫 금호 영재 콘서트를 가졌던 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2011년이었거든요. 그때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데 그게 첫 공연이기도 했었고 이제 음악 시작하고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해야 됐었던 거여서 정말 떨렸었고 또 설레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. 제가 유학 가기 전까지 금호 영재 콘서트를 네 번을 가졌었는데 그게 초등학교 4학년, 6학년, 중학교 2학년, 3학년 때였거든요. 그래서 거의 제 학창 시절의 레퍼토리를 금호아톨 독주회로서 넓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가장 최근에 했던 금호 영아티스트 콘서트는 2021년에 갔었었는데 그게 프랑스 유학을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하는 독주회여가지고 프로그램 선정도 정말 열심히 구성해봤고 그래서 그때 연주도 생생히 기억납니다. 금호 라이징 스타로도 또 선정돼가지고 한국에서 관객들에게 제 하프 소리로 음악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설레고 기쁩니다. 사실 하프라는 악기가 되게 솔로 악기이기도 하고 물론 실내악 레퍼토리도 많고 실내악 연주도 하긴 하지만 혼자서 무대에 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파이널 올라갔을 때 이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즐겁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솔직히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는 연주에 잘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악기여서 보통 이제 연주에 가면 바이올린 콘체르토, 피아노 콘체르토는 많이 연주가 되는데 하프 협연은 사실 흔치 않거든요. 국제 콩쿠르를 참가할 때마다 다른 다양한 레퍼토리를 깊이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성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국제 콩쿠르를 참가하는 게 설레고 재밌는 일인 이유가 사실 심사위원분들이 가장 하프를 잘 아는 하피스트 분들이시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제 음악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제일 좋아서 국제 콩쿠르를 여러 번 참가했습니다. 프랑스로 유학을 가고 나서 이제 연주를 할 때 언젠가 한 번은 프랑스 작곡가들을 주제로 연주를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어서 이번에 프랑스 작곡가들의 곡으로 위주로 구성했습니다. 하프라는 악기가 사실 여러 번 모습을 바꾸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악기로 발전이 됐는데 이 하프의 메커니즘 시스템이 사실 프랑스에서 발명된 시스템이고 그걸 우리는 프랑스어로 아 두블루 무브먼이라고 부릅니다. 그게 한국어로는 더블 액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 이렇게 페달이 있으면 한 번, 두 번 내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더블 액션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이게 사실 페달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기둥 이렇게 통과해서 여기 보이시는 디스크들까지 연결이 돼서 움직이는 시스템이거든요. 하프는 7개의 페달을 갖고 있는데요. 그 이유가 이렇게 도, 레, 미, 파, 솔, 라, 시 7개 음을 담당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 도 페달을 누르면 이렇게 플랫에서 내추럴, 내추럴에서 샵으로 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. 지금 제가 설명해드렸듯이 하프의 발전이 제일 최근에는 프랑스에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작곡가들로 더 프로그램 구성하고 싶었습니다. 이번 프로그램 중에서 두 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. 첫 번째 곡은 제가 1부의 마지막 곡으로 연주할 포레가 하프를 위해 쓴 즉흥곡인데 제가 이 곡을 1부의 마지막 곡으로 선정한 이유는 포레가 사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이기도 하고 하프를 대표하는 레퍼토리 중 한 곡이어서 선정했습니다. 이 곡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연주자 그리고 관객분들 모두 하프의 울림을 정말
잘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곡은 독주의 가장 마지막 곡인 살제도의 발라드인데요. 살제도는 프랑스의 하피스트이자 작곡가였는데요. 하피스트였던 만큼 다른 작곡가들에 비해 하프의 페달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데 특히 이 발라드에서는 더 페달을 많이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페달이 많은 만큼 화성도 정말 풍부한데 이렇게 화성이 다양하게 나오는 곡은 하프 레퍼토리 중에 흔치 않고 또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관객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앞으로도 꾸준히 더 솔리스트로서 성장하고 싶고 그리고 하프의 소리에 대해서 더 연구하면서 음악가로 성장하고 싶고요. 앞으로는 실내악 무대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의 활동도 활발히 하고 싶습니다. 이번 독주회 때 처음부터 끝까지 솔로로 하프 솔로로 하는 독주회인 만큼 하프 소리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금호 라이징 스타 독주회 정말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. 다음 주 3월 16일 금호 아톨 연세에서 뵙겠습니다. Merci, à bientôt!